어두운 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면 언제나 수많은 별들이 반짝입니다. 아름다운 별들을 보고 있노라면 나의 하루도 저렇게 빛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다 고개를 내리면 때때로 어두움에 묻혀 갈 길조차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별빛은 지금의 빛이 아니라는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별빛이 지구에 닿기까지 적게는 몇 초, 많게는 몇십 년, 몇백 년도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별빛은 그 별의 지난 과거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아마 어떤 별은 우리처럼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빛나고 싶다. 그러나 이미 그 별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하루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오늘 나는 여전히 빛나는 하루가 찾아오길 바라겠지만 어제에도 그제에도 나와 함께 걸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이미 나는 하나님 안에서 빛나고 있는 하루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아직은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는 고백하려 합니다. 나의 지난 모든 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주셨기에 나는 이미 빛나는 하루를 가졌으니 나의 간증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까지 나와 함께 걸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바라보며 비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